Wide awake, smiling still in my bed. Oh.저 진짜 부산역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와우. Hello. Hi,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Chile. From Chile. Wow. When did you visit to Busan? Yesterday. Yesterday. Yeah. Uh-huh. How long do you want to stay in Busan? 2 days. 2 days. When do you go back to Chile or Seoul or where? Seoul. Seoul. Yeah. Seoul, Busan, which is better? I don't know where You have to say Busan, just for the team shot. Busan. Great, thank you. So where do you want to go in Busan? Now we're to lunch, but we'll be see the Busan Tower. Busan Tower? Yeah. Oh, thank you, Michelle. Enjoy Busan and Seoul, enjoy.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왔으니까 다 영도다리 건너서 오륙도 갈까 하는데 그 아저씨 오륙도 가면 꼭 가야 될 데가 하나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오늘 처음 갑니까? 네. 아저씨 부산 오륙도 말고 또 가본다면 어디 또 괜찮습니까? 뭐 부산이야 뭐 광안리 해운대 그 다음 이제 태종대 그 오륙도하고 태종대하고 안 가깝습니까? 그래서 태종대에서 보면 오륙도가 다 보이지. 다 보이죠. 네. 오륙도에서도 태종대가 보이고. 1편하고 2탄, 3탄 더 해야 되겠다. 와, 이거 진짜. 와, 부산 1위 넓다. 와, 바다 보세요, 진짜. 너무 이쁘다. 늙은마 차들 영도다리 가라. 영도다리에서 니초하고 왔다, 이거 그래가지고. 부산은 항상 만남의 다리가 영도다리 아니겠어.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와 이거 야 엄밀히 말하면 오륙도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영도를 와봤고 승두말 또는 승두마로 불렸대요. 말 안짱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서 아마 보고 나면 아마 말 안짱처럼 생긴 것 같은데 스카이워커. 자, 저도 어씨 밑에 봐버렸어. 나 나갈 나 지금 무서운 걸 봐버렸어. 나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정전기 어씨 네. 정전기 어씨 정전기 어떡하지. 밑에를 봐버렸어. 이렇게 하는데 밑에 저 아주 깊은 바다를 딱 봤는데 갑자기 안 걸어져.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무섭죠, 솔직히? 네. 무서워요. 무섭죠? 네. 어디 밑에 바닥을 봤어요? 네, 저 밑에. 원래 안 보다가, 그죠? 네. 나도 봐버렸어. 나 한 번 더 도전해볼까? 네. 나 이게.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 네, 같이 가시죠. 우와, 진짜. 지금 밑에 좀 깊더라고요. 이게. 나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밑을 보면. 밑을 보면 깊어갖고. 이게 밑을 봐봐. 지금 자기 자가라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코미디 악수 빨리 가자. 아이고 안 무서웠어요? 무서운 건 아무도 김영철 이번에 저하가 무서운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 우리 친구 저 둘이 있는데 야야야 빨리 오느라 야야 빨리 오느라 야 우리 단체로 자 앞에 그 여러분 이 애매한 인기 사진 찍는 거 뿌리치고 이래야 됩니다 하기에는 애매한 다 찍어줘야 하는 어떤 그 애매한 인기 여러분 유튜브 찍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데 아 나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저기서 앉아서 먹으면 돼요. 여기 사가지고 저기 앉아서 아 우리 또 첫 이모님 마련됐는데 이모 뭐 있어요 그러면? 소라하고 전복 다이어트. 소라는 이거 삶아줘요 아니면 생으로? 생으로도 먹고 삶아달라면 삶아줘. 맛만 보게 이모. 2만 원. 이렇게 5개 2만 원입니까? 네.
그럼 이모, 이모 그럼 참수라 이거 20,000원 썰어 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고동인데, 아, 나 미쳤다. 밤에 돌 위에 고동이 차 올라와. 그러면 애수균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고동을 잡는다라기보다 그냥 쓸어와, 이렇게. 그러면 다음날 엄마가 딱 삶아주면 딱 요 색깔. 눈 애순이야. 이거 10,000원어치다. 말 너무 많죠. 이번 회차 약간 이제 말 없는 그림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동 먹는 그림 그냥. 이 소라는, 안녕하세요. 이 소라는 꼬들꼬들해요. 삶은 소라 위주로 드셨죠? 생소랑 오륙도 바다랑 바다 짠내랑 원래 짭조름한 이 소라에 찬물로 쫙 씻어가지고 특유의 이 부산 초장 맛에 소맥하고 딱 먹으니까, 아, 한 주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요. 여기 너무 이뻐. 이렇게, 어! 저 사람들하고 쫙 앉아있는데, 뭔가 진짜 외국 같기도 하고, 그리스 산토리니. 네네네. 아, 진짜. 산토리니 온 것 같아요. 외국 같아요. 봐봐. 와. 이렇게 해서 뷰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쭈쭈쭈. 뭐지?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야,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산의 산토리니 희녀울 마을. 와, 보세요. 미쳤다, 미쳤다. 와, 야, 이거 진짜, 와, 영화 같은 곳이다, 진짜. 난 진짜 이런 데 몰랐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매일 외국으로 떠나고 먼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을까요? 국내에 갈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산으로 어딨어? 진짜 흰열 마을 오니까 힐링이 다 됐어. 힐링 다 됐죠, 그죠? 네, 어, 너무 돼요. 너무 좋죠.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사투리 쓰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 진짜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가요, 그러면? 네. 뭐 네. 타고? 기차 타고 가요. 아, 비행기 타고 와서 기차 타고 가요. 아, 기차 타고 가는구나. 난 다른 거 타고 가는데. 어디? 나는 가르마 타고 가지. 아, 좀 더 선택할까요? 네. 어, 가도 돼.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우리. 아, 네. 성빈 안녕, 민아 안녕. 네. 어, 나도 힐링 됐어. 이 길 한번 너무 걸어보고 싶어요. 이거 미쳤어, 이거 해안길. 야, 이거 미쳤다.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아, 아까 그 우리 서울에서 온 두 친구가 딱 그 말했죠. 바다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저는 로맨가리 새벽의 약속을 잊고 저 변하지 않는 늘 대양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마음 한켠이 늘 행복하고 드넓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제가 바다를 사랑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또 제 고향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바다지만 느낌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또 저를 반겨주네요. 네. 또 인스타 스팟 하나 또 발견했네요. 흰 여울 해안 터널. 이렇게 유명한 데 한 번씩 오고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인생샷 건지려고. 어쩌면 인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인생샷 하나 건지려고 이렇게 오는 것 같네요. 아유, 다들 그치. 기억과 추억이 싸우면은 누가 일까요? 마지막엔 추억이 이기지 않을까요? 기억은 변질되기도 하니까. 인스타 사진을 위해서. 지금 걸음걸이가
여행지인데 걸음걸이가 빨라진 이유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왜 걸음걸이가 자꾸 빠를 것 같아요? 행사? 아니 행사는 물론 우리가 갈 수 있죠. 뭔가 하나를 더 들려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빨리 가는 이유는 다음 장소에서 30초 후에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는 시각으로 편집 후 30분, 30초 후 30분이고 30초 후 와 급경사다. 오 168계단 모노레일 이렇게. 오 자 쭉 가서 마지막 스팟 바로 식당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리막길. 제가 이거 수술한 후에 오르막길은 괜찮은데 내리막길 힘들어요. 무릎 아파. 천천히 천천히. 이거 아니야? 다 왔는데? 다 왔어 다 왔어. 여러분 168계단 여기가 이제 모노레일 계단이구나. 지금 여러분 모노레일 계단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바로 명란 브랜드 연구소. 다라라라따. 뷰 미쳤다. 우와. 야 여기는 저녁에 오면 더 이쁘겠네요. 지금 여러분 이실직구를 하자면 지금이 5시 30분입니다. 6시 15분까지 그 오늘 부산 동구 방문에 대한 행사하러 가야 돼요. 오늘 메인은 이것도 맞지만 지금 행사가 또 메인이라서 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숙성으로 음식 후다닥 먹고 부산역이 초량 옛날에 명태가 유명했나 봐요. 네. 부산 초량역이가 네. 또 바로 바닷가니까. 저희도 네. 이게 시그니처 이렇게 음료. 시그니처. 2박 5차 하고 네. 여기 안 그래도 오니까 뭐 2박 5 밀면 2박 5 거리 네. 뭐 많더라고. 2박 5 제가 명란 배를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원래 잠봉배를 해가지고 네. 돼지고기 햄 넣고 근데 이 햄 자리에 명란을 넣은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지. 소스. 명란 소스. 그래서 명란 배를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아까 2박 5 여기 또 시그니처 2박 5 명란 샐러드네요. 먼저 명란 맛, 명란 자체의 맛. 동서양의 만남인 게 어릴 때 밥에 명란 올려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샐러드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지금 천만 이렇게 먹어서 어떡하죠? 저희 개막식에 참석하셔야 돼요. 네, 그럼 가야 돼요 지금. 네. 못 먹고요? 이거는 포장을 해서. 아 포장해서 가는가요? 어떡하지?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혹시 부산 초량에 오셔가지고 명란 브랜드 연구소에 혹시 드셨던 분 그 후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게 명란 오일 파스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아니 지금 내려와야 돼서 행사. 어쩌면 뇨끼도 먹어야 되는데 뇨끼 알죠? 감자 이걸로 만든 이걸 명란으로 오늘 또 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 김영철이니 당당다랑당당당당. 동구청 김진홍 구청장님. 9만원만 빌렸어요. KTX 올라갈 서울 차비가 없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동구로 구경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으로 어딨어? 여러분, 삶이 지치거나 처질 때 부산 바다 보러 어딨어? 안녕!